자, 이제 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좀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이제 조금 수도권과 강계권이 이어지는 그런 함유지라든지 조금 수온이 빨리 올라가는 강계권을 찾아서 오늘은 조금 피네스한 그런 기법으로 물속에 조금 은둔하고 있는 그런 배스들을 공략해 보겠습니다. 기온과 수온이 부쩍 낮아진 계절, 과연 배스들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을지. 봤어요. 아우, 겨울이 느낌이 너무 좋다. 봤어요. 아우, 기름으로 많이 붙어있네. 아, 물이 많아서 막 찬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샤, 하하. 추위를 온기로 한숨을 웃음으로 바꾸는 초겨울 배스 낚시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 처음 간 포인트는 수로권에서 본류로 나가는 합류지였고요. 그리고 물속에 인공 구조물, 그러니까 이제 교각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었는데, 자, 이곳에서는 처음에 이제 피네스 기법인 드랍샷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드랍샷으로 바닥측을 공략하기 전부터 일단 육안에 보이는 배스들이 몇 마리 보였기 때문에 그런 배스들을 사이트 피싱으로 먼저 시작을 해봤습니다.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한파로 인해 출조 자체가 망설여지는 계절. 살살하다. 역시나 초겨울 시즌에 알맞은 장소를 첫 포인트로 삼았는데요. 여기도 한 마리 있네, 배스가. 일단은 눈앞에서 서성대는 배스부터 사이트 피싱으로 공략해봅니다. 먹었다. 너무 작다는데. 자, 첫 패스. 자, 사이트 피싱. 자, 첫 패스인데요. 이런 초겨울 날씨에 사이즈는 작지만 일단 햇볕이 지금 아침에 좀 생각보다 좋아서 입이 연해요. 고기가 눈에 보였어요. 이제 한두 마리 더 보이는데 작지만은 일단 사이트 피싱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 드랍샷이에요. 배스들이 먹잇감을 구하러 다닐 아침 시간. 또 왔어요. 또 있단 말. 어우씨, 추운 날씨에 발 앞에 이러고 있네, 고기들이. 낱마리가 육안에 포착되는데요. 아, 너무, 너무 작다. 기둥을 찾아보죠, 이제. 왔어요. 아우, 재밌다. 아기자기하게. 오, 근데 이건 20이 좀 넘는 사이즈. 자, 야야야야야야. 예, 드랍샷입니다. 자, 지금 울트라 라이트 때를 사용한 좀 피네스한 기법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탐색의 개념보다는 포인트에 진입을 하면서 육안으로 확인해 베스트들이 보입니다. 예, 이 추운 날씨에도 조금 햇볕을 받기 위해서 조금 수면으로 올라와 있는 베스트들을 이처럼 드랍샷으로 사이트 피싱으로 또 한 마리 시작을 합니다. 예, 또 한 마리 뵀습니다. 워리야,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조금씩 낚아보면서 이제 사이즈 선별 안 되면은 조금 베이트 채비로 바꿔서 좀 굵직하게 갈 수도 있고, 일단은 날씨가 추운 초겨울 날씨이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이런 피네스 기법으로 마리 수 위주로 일단 먼저 시작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예. 큰 씨알 하나를 노리기엔 다소 불안한 계절. 우선 보이는 개체부터 낚아낼 계획인데요. 왔어요. 오예, 마리수로 막 뽑았는데 이제. 오, 사이즈가 뭐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그래도 이 날씨에. 예. 자, 드랍샷 20 한 중반. 예. 잘하면 30까지 되는 사이즈입니다. 자, 이렇게 초겨울에도 조금 스피드하고 이런 낚시보다는 조금 지긋하게 이처럼 가볍게 입속에 넣을 수 있는 피네스 기법으로 좀 쉽게 낚아내면서 시작을 합니다. 예, 또 한 마리 베스. 워리야.
자, 지금 이제 입이 얼 정도로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와 있는 포인트 자체가 물이 조금 맑은 곳이에요. 맑은 곳인데 딱 보시면 이제 햇볕이 딱 지금 이렇게 부딪히는 곳이거든요. 부딪히는 곳이다 보니까 조금 밤새 추웠던 그런 체온을 좀 온기를 올릴 수도 있는 개념일 수도 있고 이제 좀 서스펜딩 하려는 그런 기질을 보이면서 계속 이런 구조물에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겨울이지만서도 물이 맑고 투과율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햇볕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모여드는 것 같아요. 예, 사이즈는 일단 작지만 그래도 이런 날씨에 이렇게 좀 순간적으로 낚아내기가 쉽지 않은데 조금 운도 좀 따라주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쪽으로 한번 이동해볼게요. 배스의 존재와 활성도를 확인한 상황. 이번엔 교각 아래쪽을 탐색해보는데요. 여기도 배스 있다. 작은 사이즈인데 일단 눈에 보이는 배스는 한번 다 낚아볼게요. 사이즈는 작아요. 봤어요. 뱉었어. 루어를 입에 한번 물었다가 이내 뱉어버리고 돌아서는 녀석. 형광을 끼고 안 끼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작은 개체 몇 마리가 수면을 이리저리 배회하고는 있지만 전과 달리 확실한 반응과 바이트는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작다 됐어. 채비를 투입하면 의식만 할 뿐 좀처럼 입질을 건네지 않는 상황. 한결 물속임에도 햇빛의 여부에 따라 활동하는 게 다른 모양새입니다. 확실히 그늘 쪽은 별로인 것 같아요. 햇볕을 받는 이쪽 기둥에서는 계속 연속해서 입질을 하는데 이렇게 그늘지는 응달지는 곳에서는 불과 뭐 한 2, 3m 차이인데 입질이 안 와요 지금. 다시 이쪽으로 가보죠. 네, 수온 아마 똑같을 건데 우리가 이제 사람도 이 겨울에 햇볕에 있는 거랑 그늘에 있는 거랑 틀리잖아요. 공기의 온도는 똑같지만 그 차이인 것 같아요. 햇볕이 들어오는 곳에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 시즌으로 접어들면서 양지냐 음지냐에 따라 배스의 반응이 확연히 갈리는 만큼 이제부터는 일조량이 받쳐주는 스팟 위주로 공략을 계획합니다. 저 앞에 있는 구조물 한번 넣어보죠. 포인트 중심부에 자리한 또 하나의 인공 구조물. 지금까지의 예상과 패턴이 맞다면 배스가 붙어있을 확률이 높은 곳인데요. 됐어요. 오씨. 오예. 나이스. 아우 겨울인데도 힘이 너무 좋다. 지금 보면은 수온은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안 차가운가 봐요. 예, 조금 지느러미 색상이라든지 아주 조금 붉은 끼를 이제 살짝 선홍빛으로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저런 구조물에 붙어 있는 아침 피딩 시간 드랍샷에 또 한 마리 뵙습니다. 예, 워리야. 자, 제가 지금 이 피네스 기법에 사용 중인 태클은 6.7피트의 L-UL, 이제 허리는 라이트, 팁은 UL의 팁을 가진 낚싯대를 사용 중이고요. 채비는 보시다시피 드랍샷 약 한 4인치 정도의 웜에 16분의 1에서 32분의 1까지 좀 가벼운 스타일의 뽕토를 채용을 하고요. 그리고 라인은 카본 6파운드의 릴은 2500번 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태클로 초겨울 낚시를 진행 중입니다. 배스들이 움직임을 줄이고 먹이 활동을 주저하는 초겨울. 역시나 놈들의 입질을 유도하기 위해선 그에 맞춘 예민한 태클과 섬세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용하는 장비가 드랍샷인데요. 드랍샷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예민한 배스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한 자리에서 좀 오래 머물러주는 그리고 중층에 떠 있어서 이 물질이 잘 안 걸리고 좀 쉽게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채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여름에도 많이 사용하지만 왔어요. 오케이.
아유 블록이래. 자, 여름에도 사용하지만 이처럼 겨울에도 이렇게 블루길들 또 입에 쉽게 넣을 수 있는 그런 조금 예민한 좀 피네스한 채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드랍샷에 블루길도 한 마리 나옵니다. 예민한 드롭샷 채비가 베스트의 공격 본능을 자극하고 있는 시간. 뭐 화끈함보다는 다소 인내가 필요하지만 덕분에 혹독한 시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드랍샷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쉐이킹입니다. 쉐이킹. 계속 낚싯줄을 쳐줘서 뽕돌은 바닥에 있고 중간에는 원만 계속 흔드는 방식인데 조금 이제 뭐 변형을 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쉐이킹을 주지만은 아주 미세하게 주면서 사실상 이 뽕돌이 바닥을 툭툭툭 치고 나오는 이 진동이 웜으로 전달돼서 액션을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그 드래깅과 쉐이킹을 잘 접목시켜가지고 천천히 대신 빨리 이렇게 끓는 게 아니라 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머무는 듯한 뭔가 이렇게 고기가 한 자리에서 유영하는 듯한 그런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하지 않은 릴링과 드래깅 또한 간헐적인 쉐이킹으로 재차 기회를 노리는데요. 왔어요. 왔어. 좀 더 먹어라. 아, 또 슛바이트네. 블록이라고 섞여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왔어요. 너무 작고요. 오케이. 자. 또다시 앙증맞은 크기의 베스가 웜을 낚아챕니다. 자, 연속적인 마리수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드랍샷입니다. 예, 머리야. 비록 사이즈는 작아도 계속해서 베스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나오는 거 또 해보죠. 아, 지금 일단 이쪽 구조물이 지금 제일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고기가 딱 있기 좋은 곳이죠. 예, 딱 머물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햇볕을 받으면서도 먹이 사냥도 할 수 있고 물의 흐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거 이제 합류지잖아요. 수로에서 본류로 나가는 합류지. 봤어요, 또. 아, 또 숏바이트. 고기는 제법 많아요. 지금 숏바이트 계속 들어오는 거 보면. 이런 걸 또 잘 꼬시면은 이 피네스 기법은 또 얼마든지 낚아낼 수가 있거든요. 숏바이트도. 입질이 더디고 약하기 짝이 없지만 놈들의 관심은 계속됩니다. 왔어요. 가져가라. 잡을게요. 됐어. 자, 이제 더 이상의 마리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점점 더 또 작아지네. 예. 자, 이제 입에서 낚고 조금 더 큰 녀석을 찾아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예, 폭발적으로 낚은 자리입니다. 예, 또 한 마리 됐어. 머리야. 작은 것들만 함께했던 기류권을 벗어나 이번에 또 다른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포인트에서 많은 마리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마리수보다 이제 사이즈로 낚아내기 위해서 본류권에 있는 석축과 뭐 이렇게 물골 혹은 좀 이렇게 베스트들이 초겨울철에 머물 만한 그런 곳에 들어가 봤는데요. 본류권에 형성된 홈통 지형의 포인트. 석축과 물곶, 그리고 수초대가 꽤 인상적인 곳인데요. 과연 이곳에서는 좀 더 나은 사이즈의 베스를 확인할 수 있을지. 자, 이제 첫 포인트를 좀 벗어나서 조금 더 이제 본류권으로 나왔습니다. 본류권 살짝 홈통지는 곳인데 아까 그곳에서 했으면은 뭐 오늘 하루 종일 마리수는 낚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리수는 충분히 낚았기 때문에 조금 사이즈를 좀 큰 녀석을 공략하기 위해서 조금 더 광범위한 곳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드랍샷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지금 주변으로 산재되어 있는 석축과 갈대 부들 이런 곳을 메인 스팟으로 잡아서 낚시를 할 건데 약간 초범의 패턴보다는
약간 늦가을, 그러니까 이제 조금 수온이 아직까지는 완전 겨울로 안 접어들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낚시를 해볼 생각입니다. 첫 포인트에서 낚았던 배스들이 생각만큼 이제 붉은기가 많이 안 보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온은 그렇게 찹지 않다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똑같은 기법이지만 조금 더 큰 배스를 공략하는 그런 낚시로 해보겠습니다. 일조량을 넉넉히 받고 수온이 다소 올랐을 거라 판단되는 포인트에서 드롭샷의 위력을 확인해 보려 하는데요. 입구 쪽으로 다시 가보시죠. 저쪽이 좋아 보인다. 쇼바이트조차 감지되지 않는 상황. 옆쪽으로 조금 자리를 옮겨봅니다. 좋아 좋아 좋아. 뭔가 포근한 자리다. 수심은 얕은데 이런데 갈 때 부들들이 이제 햇볕을 먹어보니까 조금 얕아도 기대고 있을 수가 있어요. 비록 수심은 얕아도 갑작스러운 추위에 긴장한 베스들이 볕을 쬐며 몸을 비비기에 안성맞춤인 포인트에서 또 한 번 드롭샷 채비의 섬세한 운영을 통해 대상어의 반응을 유도해 보는데요. 허나 믿고 예상했던 것과 달리 쇼파이트도 없던 상황. 내친 김에 이번엔 또 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루어를 사용해 배스의 흔적을 쫓고 놈들의 멋진 바이트를 다시 구해보려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볼류대로 나왔습니다. 볼류대 강줄기로 나왔고요. 일단은 피네스 채비보다는 바람도 좀 불고 조금 범위가 넓어서 탐색 겸 서치를 하기 위해서 바이브레이션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는 수심도 좀 나오고 육안에 본 스트럭처보다는 물속에 있는 구조물들을 찾아서 낚시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이브를 리프트 앤 폴 기법을 이용해서 전층 탐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닷가 중층이죠. 바닷가 중층을 리프트 앤 폴로 아주 촘촘하게 한번 찾아볼 예정입니다. 볼류권의 깊은 수심대에 어떤 배스가 자리하고 있을지 기대감과 궁금증 속에 탐색을 시작하는데요. 물론 살펴야 할 범위가 너무 넓은 탓에 바이브레이션 채비로 최대한 빠르게 훑어봅니다. 수심이 그렇게 깊진 않네요. 그렇게 깊진 않고 바닥에도 지금 이 노출 후기인데도 특별히 지금 걸리는 게 없어요. 뭔가 조금 부딪히는 자리가 있으면은 그런 곳에서 고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바닥 지형을 손끝으로 읽어가며 몇 번이고 구간 탐색을 해봐도 도무지 잡히지 않는 반응. 기대와 믿음으로 시도해봤지만 전혀 기미가 안 보이는데요. 볼류권 어느 자리에 배스가 머무르고 있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는 상황. 답답함 가운데 발품을 팔아가며 곳곳을 뒤지고 손끝에도 집중을 더해봤지만 대상어들의 짧은 건드림조차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가시죠. 그래서 다시 오전에 처음 찾았던 포인트로 이동. 앞서 세세하게 둘러보지 못했던 스팟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또 다른 배스의 모습을 찾아볼 계획입니다. 연거푸 마리수 배스를 쏟아냈던 인공구조물 주변을 오늘의 성공 패턴이라 할 수 있는 드롭샷 채비로 재차 예민하게 공략해보는데요. 지도 오른쪽에만 고기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상하게도 특정 위치에서만 배스의 반응이 엿보입니다.
아니 지금 수심도 다 비슷하고 한데 몰라요. 물속이 조금 지형이 좀 틀린 것 같긴 한데 저쪽에 지금 고기가 제일 지금 많이 낚이고 있어요. 사실 요 안쪽보다 바깥쪽이 더 입질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물속에 뭔가 특별한 게 있기라도 한 건지 한 구간에서만 잡히고 있는 입질. 왔어요. 아 이거 너무 작다. 근데 물이 맑으니까 차는 게 아니라 틀리네. 막 치고 나가. 자, 또 한 마리 뵀습니다. 너무 작아요 근데. 오리야. 오리야 오리야. 초겨울 시즌에 입질과 주우관은 반갑고 고맙지만 꾸준히 작은 놈들만 덤빕니다. 4마리만 나오면 다 좋을 것 같은데. 오직 사이즈가 아쉬운 상황. 잡을게요. 왔어요. 에이, 그 나무를 그 밥. 물이 맑아서 힘은 좋아요. 그렇지. 자, 거의 뭐 이제 마릴 수는 크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예. 폭발적으로. 자, 제발. 자, 드랍샷에. 예. 요건 조금 작네요. 예, 조금 작은 사이즈지만, 패턴을 확실하게 잡긴 잡았어요. 예. 계속해서 초겨울 시즌에 마릿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드랍샷입니다. 워리어. 드롭샷 채비를 이용한 피네스 운영이라는 초겨울 낚시 패턴은 더욱 확실해진 상황.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포인트 공략에 나서는데요. 물론 목표 지점은 여전히 한 곳뿐. 배스가 얼마나 들어있을지 모를 정도로 마릿수 조과를 남겨준 구조물 주변 스팟을 또다시 두드리며 반응을 기다려봅니다. 왔어요. 잡을게요. 신기하게도 같은 지점, 같은 패턴에 배스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아, 물이 막아가 막 찬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샤. 어이야야야. 자, 또 한 마리 뵀습니다. 예, 사이즈가 뭐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30이 조금 넘는 사이즈를 드랍샷에 낚았습니다. 예, 워리야. 확실하게 찾은 패턴으로 어렵다는 초겨울 시즌의 낚시를 이렇게 즐거움으로 마칩니다.